바람에 촬영 왔는데 제가 인트로를 맡게 됐습니다. 방금 촬영을 마치고 촬영 또 나왔는데 그것도 잘 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달링이라는 노래를 촬영을 했고요. 사실 달링이라는 노래는 이미 성공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노래들을 촬영할 때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뭔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최초 공개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나왔을 때 우리 캐럿들의 반응과 많은 대중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4집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반응이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립니다. 저희가 도미노라는 곡을 하는데 실제로 도미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랑 호시랑 쿱스랑 보다시피 여기 앞에 도미노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이런 거 놓여지고 저희 약간 자연스럽게 좀 재밌게 노는 모습들이 많이 찍힌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항상 도미노는 실수 한번 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열심히 했던 게.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나고 좀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노래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사가 너무 귀여워요. 나는 청개구리 베베. 딱 제 가사잖아요. 나는 청개구리 베베 베베. 4집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앨범에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도 정규 4집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찍게 돼서 홈쇼핑 멤버들과 함께 섀도우라는 노래를 찍고 있습니다. 섀도우는 어떤 노래죠? 섀도우는 그러니까 섀도우가 그림자가 나야. 나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또 다른 나예요. 그럼 다른 것도 나 또한 나예요. 이 어두운 모습에 그림자 그 어두운 모습에 나도 나다.
이번엔 핫이 합니다. 말 그대로 핫. 좀 센 느낌이에요. 캐럿들이 안무를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안무랑 여기 기대하셔도 돼요. 둘이 같이 찍으면 또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닮았는데. 아, 오, 근데 좀 뭔가 닮은 것 같아 이제. 닮았어 이제. 너가 많이 따라왔지. 많이 올라왔지 내가. 깃발 약간 흔들면서 많이 촬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깃발 흔드는 거는 여기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자, 이제 두금이도 촬영 들어가니까 두금이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도 좀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세븐틴을 만날 수 있는 곡이고 무대에서 언젠가 하게 되는 날이 있다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페이스 더 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많이 들어주세요. 바이.